더럽다. 더럽다. 아, 어쩐지는 더럽고 해야죠. 친구다. 준이, 준이 별명이 근육밥을 해. 엠블랙의 리더이자 보컬 파트 승호는 불의 명곡을 통해 가창력을 인정받았고요. 김건씨 힘들어하는 거 안 보이세요? 지호는 사랑과 전쟁을 통해 불륜의 아이콘으로 파격적인 연기를 보냈었죠. 매일 사무실에서 비춰야 하는데 좋게 좋게 해야 할 거 아니야. 엠블랙 안에는 연예계 패밀리가 존재합니다. 21의 산다라바, 그의 동생은 엠블랙 천둥. 하고 싶은 게 너무 배우 고은아의 동생은 엠블랙의 미르라고 하네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르로 컴백한 엠블랙. 바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타이틀곡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 집계가 잘 되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예.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섹시 카리스마로 가요계 돌풍을 예고한 엠블랙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엠블랙이었고요. 저희 타이틀곡 스모키걸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엠블랙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둘, 셋. 감사합니다. 현재 촬영은. 자살 시도로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손호영 씨. 그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건 도를 넘는 루머와 무책임한 악플 때문이었는데요. 연예계 끊이지 않는 악성 댓글 주의보를 파헤쳐봅니다. 먼저 악플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인생에서 남을 수도 있을 최악의 사건인데 그렇게 너무 함부로 말하는 것 같아서 생각 없이 다 하는 말들이니까 그걸 굳이 심각하게 받아줄 필요도 없고 그냥 뭐 그 하는 사람들을 발언권 자유라고 생각해요. 본인 자신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조심해서 쓸 것 같아요. 스타들이라면 되게 감당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 인기라는 게 쉽게 얻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악플 정도는 스타들이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 첫 번째 외모 비하의 악플. 무한 매력으로 예능계를 장악한 신봉선 씨.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 악플은 못생겼니? 못생겼다 정말. 저는 스트레스 별로 안 받는데 못생겼다 막 이런 건 근데 나의 노력을 전부 다 무시하고 못생긴 걸로 막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데 너는 못생겼으니까 재수가 없고 나와서 좋겠다라고. 맹목적인 나쁜. 네. 그러면 솔직히 좀 슬프죠, 저희. 맞아요. 수위 높은 여자 세레나 허한나 씨. 웃음을 위해 맡은 캐릭터로 악플의 목매를 맞았는데요. 악플이 많이 있었나요? 그때? 악플 많이 있죠. 어떤 악플? 많이 못 담고 이거 방송에 되나요? 뭐 창녀, 몸이나 팔아라 뭐 이런 어디서 팔다 왔냐. 열받으니까 저는 밑에 답글을 또 달았죠. 사실 욕을 썼다가요. 안 되게 다 지우고 반사. 어우, 센스 있는 하은아 씨의 판결이네요. 온갖 억측과 추측이 만들어낸 루머는 악플로도 이어졌는데요. 1번 2. 연예계 대표 인구 부부로 알려진 김승우, 김남주 부부. 부부의 2세가 본인들의 아이가 아니라는 루머로 잠자코 있던 부부에게 돌을 던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김승우 씨하고 저하고 그때는 같이 잠을 못 잤었어요. 많이 예민해지는. 네, 같이 잠을 못 자고 그랬는데 그런 기사를 딱 봤을 때 네, 처음부터 예쁘게 봐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이를 둘러싼 뜬 소문에 가슴에 두 살이 막힌 상처를 많이 받고.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임재범 씨는 거친 이미지가 만들어낸 루머로 좋은 글씨가 새겨졌는데요. 사실 묵은 이야기를 접했을 때 당사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저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기준이 뭐 신문 기사나 또는 이제 여타한 소문으로 인해서 임재범이 이렇다라고 그 규정을 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임재범은 그렇더라.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그렇게 사납지는 않아요. 좀 속상할 때도 많았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어린 학생들이 악플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들이 악플을 많이 단다고 알려져 있고요. 요즘에는 특히 초등학생들이 악플을 많이 다는데 그 이유는 워낙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적발돼도 처벌을 받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부담 없이 악플을 많이 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악플